포천시 고모리일 때는 국립수목원과 더불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꽃의 향연이 시작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포천시 고모리에 조성된 저수지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머문 자리마다 만개한 꽃망울이 자태를 뽐냅니다. 선홍빛으로 물든 진달래는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시작된 벚꽃 물결은 호숫가 마을을 곱게 수놓았습니다. 노란 옷으로 치장한 개나리꽃은 이번 주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그리고 경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랑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연한 봄 기운은 나무와 흙길로 이어진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봄꽃을 감상하며 색다른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오리배 체험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저수지를 갖고 온 주민들은 문화마을 공모 사업에도 도전해 또 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으시고 작업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하시면 그 오픈 스튜디오 하면 이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가셔서 거기서 이제 음악회 공연도 하기도 하고 강좌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그런 것들이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월이 저물어갈 무렵 고운 색채로 물들기 시작한 고모리 일대. 명품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